일반 표준체 보험 아니면 유병자 보험. 저는 병력이 있는데 과연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유리할까요? 보험왕님 알려주세요.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지금 아침 지금 7시 지금 회사에 가고 있는데요. 좀 어둡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아침 7시. 걔가 예전에 봄이나 여름 때는 아침 7시면 좀 환해가지고 유튜브 찍기에도 좀 이렇게 얼굴이 좀 많이 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초저녁처럼 날씨가 좀 이렇게 겨울이라 그런지 좀 어둡긴 하네요. 지금 라이트도 켰는데 아무튼 얼굴이 뭐 잘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일단 무해지 보험이 15일 후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가입을 문의가 지금 폭주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병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설계를 해서 이제 고객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래도 5년 이내에 뭐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아니면 입원 수술 한 번씩은 하잖아요. 5년 이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과연 일반 이제 무해지 보험이죠. 이제 건강한 사람들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하게 그 상품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헷갈려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그런 판단은 설계사가 하는 건데요. 설계사분도 어떤 실적이나 수당에 급급하지 않고 좀 본인의 정말 사명감에 의해서 고객 입장에서 저렴하고 좀 좋은 상품을 추천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반 보험에 대해서 표준체 보험이죠.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든 아니면 수술을 했어요. 대장 용종. 그러니까 보상력이 많다던가 아니면 보험금 청구를 많이 했어요. 아니면 장기간 병원에 뭐 치료를 받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유병자 보험을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 두세 개 정도 뭐 입원이나 수술 정도만 했다. 그리고 그렇게 심한 뭐 질병이나 뭐 상해 사고가 아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일반 표준체 보험으로 준비를 하세요. 왜냐면 일단은 신사를 넣어보시고 보험료가 많이 할증이 됐던가 아니면 부담보 기간이 말도 안 되게 뭐 5년 부담보 아니면 정기간 부담보 아니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때 유병자 보험을 하세요. 처음부터 유병자 보험을 하지 마시고요. 유병자 보험은 고지상이 딱 3개잖아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병원 가신 적,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이나 중대 질병 아니면은 가입이 다 되는데 일반 표준체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20% 많게는 30%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정말 주급병 아니면은 일반 표준체 보험으로 심사를 넣어본 다음에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보시고요. 보험료가 많이 할증됐다 아니면은 일반 뭐 부담보가 말도 안 되게 뭐 여러 개가 잡혔다 아니면 보험 부담보 기간이 3년이나 5년 뭐 정기간 나왔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면 그럴 때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병자 보험의 단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20, 30% 정도 보험료가 비싸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가입 즉시 보장이 되고 부담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3년 전에 위나 대장 용종을 띄었어요. 그러면 일반 표준형으로 예, 심사를 넣어보시면 부담보가 3년에서 5년 정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용종 하나면 모르겠는데 용종이 다발성이다 아니면은 뭐 몇 년 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거를 했다 아니면 위나 대장이나 뭐 갑상선 결절이나 여성분들은 유방이나 자궁종의 이제 근종이나 난종 결절을 제거했다 여러 개를 제거했다고 하면 부담보는 물론이고 할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 기간이나 아니면 뭐 그 크기에 따라서 거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게 나아요. 유병자 보험은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은 다 가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갑상선 결절이나 뭐 유방이나 자궁이나 위나 대장이나 아무리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부담보가 안 나와요. 부담보가 안 나오면 가입 즉시 그 부위에 대해서 또 뭐 나중에 수술해야 된다. 그럴 때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보 기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모르시는 설계사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유병자 보험이 일반 표준형에 비해서 20% 정도 많게는 30% 정도 비싸요. 그런데 일반 표준형으로 심사 넣었다가 뭐 다발성이다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병력이 좀 심하다 그러면은 일반 유병자 보험 20, 30%보다 더 비싸게 더 높게 할증이 돼서 가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일반형이 좋은 건 아니고요. 일반형 표준형으로 먼저 심사를 넣어보시고 거기서
뭐 부담보 기간이나 아니면은 할증이 많이 됐다 그러면은 유병자보험으로 하셔가지고 서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유병자보험이 비록 20-30% 비싸지만 일반 표준형에 비해서 더 저렴하다 그럼 당연히 유병자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뭐 좀 유병자보험이 좀 비싸게 나오고 일반 표준형이 좀 더 저렴하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 표준형으로 가입을 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 나는 일반형 표준형이 좀 더 저렴하게 구성이 되지만 뭐 그 전에 기왕형이 있었던 뭐 위나 대장용조 아니면 자궁이나 뭐 갑상선 결절 이쪽으로 예전에 수술했었는데 이쪽이 좀 걱정이 돼서 나중에 또 보상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은 일반 표준형을 신다면 정기간 부담보나 5년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또 연말 연치라 워낙 바빠가지고 신사자들이 많이 바쁘거든요. 이럴 때 가입을 하시면 거의 다 정기가 아니면 5년 부담보 팍팍 나와요. 좀 한가할 때 그것도 가입을 하셔야 신사자들이 뭐 3년이든 2년이든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워낙 지금 가입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신사자들도 5년, 3년, 5년 바로 이렇게 레시피가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로 5년, 3년 이렇게 부담보를 때린다는 거예요. 거기 때문에 아 나는 기존에 병력이 있는데 이걸 꼭 보상을 받고자 해 그러시면 유병자보험이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보장이 되니까요. 근데 유병자는 일반 표준형에 비해서 뭐 수술이나 담보사항이 좀 더 안 좋아요. 물론 보험료도 비싸지만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수술비가 5종 기준일 때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하위회사 몇 군데 빼놓고는 나머지는 반구자 뭐 5종 기준으로 500만 원 아니 700만 원 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L사나 M사 같은 경우는 고지하면 유병자 보험 일반 표준형처럼 5종 기준일 때 1,000만 원 보장이 되는데 거의 진단금이나 수술비는 일반 표준형에 비해서 보험료도 비싸고 또 담보사항도 좀 더 안 좋게 가입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해요? 일반 표준형은 가입이 안 되거나 아니면 불리하게 가입이 되는데 당연히 그때는 유병자 보험은 가입을 하셔야죠. 요즘에는 유병자 보험이 3,2,5잖아요. 근데 3,3,5 보험도 있어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2번 수술은 똑같고요. 3년 이내에 2번 수술이에요. 예전에는 3,2,5 보험에서 2년 이내인데 1년 더 기간이 늘어났어요. 일반 3,2,5에 비해서 보험료는 좀 더 저렴하고요. 보장 내용도 더 좋아요. 그래서 3,3,5 뭐 K사도 있고 M사도 있고 그리고 D사도 있는데요. K사를 아무래도 쫓아 있어요. 근데 보험료도 좀 더 저렴하고요. 3,3,5고 5는 예전에는 3,2,5에서 암이었는데 5는 암이든 뇌졸중이든 급성이든 이제 그 중대 질병 이런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3,3,5가 일반 물론 표준형 일반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살짝 비싸지만 그래도 3,2,5 보험 유병자 보험보다는 더 저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반 심사를 넣어보고요. 거기서 좀 만족하지 못한다. 뭐 부담보 기간이나 보험료가 할증이 많이 됐다. 그러면 3,3,5 보험을 하시고요. 3,3,5 보험도 좀 만족을 못한다. 그리고 3,2,5 보험을 하시고 3,2,5도 좋은데 3,2,5에 거절됐던 분 그런 분들은 3,1 보험이 있어요. 3개월 이내 병원 간 적 1년 이내에 암이나 중대질병 안 걸리면 가입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초간편 보험이라고 하죠. 초간편 보험이고 초초간편도 있어요. 초초간편은 한 달 이내에 암만 아니면 암보험만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이 내가 6개월이나 1년 전에 걸렸다 그럴 때는 한 달 이내에 암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초간편 암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보험은 기존에 암이 걸렸던 부분과 다시 재발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안 돼요. 그리고 인과관계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무조건 새로운 암, 새로운 원발암이 걸려야 보장이 된다는 점. 자, 오늘은 일반 보험 표준형을 가입을 해야 될지 3,2,5 아니면 3,3,5 아니면 3,1 아니면은 1개월만 보는 초초간편 이제 투패스 보험이죠. 그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될지 좀 이게 아리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전문가 주변에 있는 설계사분과 충분하게 상담 후에 이제 가입이나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가입 진행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다 원스톱으로 제가 진행을 해드릴게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사후 관리까지 항상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